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컴퓨터 전원이 불안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출장을 부르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던데요. 그런데 이제 한번 켜지면 잘 사용이 되는데 아침에 이제 처음에 켤때잘안 켜진다고 하셔가지고요. 오늘도 원래 11시부터 켰는데 결국은 1시 정도 돼가지고 전원이 켜졌대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다녀왔는데요. 어제 그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전에도 파워 점검을 했었는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파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전류도 안정스럽게 들어오고 있고, 뭐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 저축 불량도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통화하다가 화면만 안 나오고 소리는 다 들렸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 쪽 저축 불량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착도 잘돼 있고, 그렇다고 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써멀 그리스가 조금 말라 있던 상황이었어요. 심하게 말라 있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그러나 해서 이제 써멀 그리스를 다시 도포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도포하게 되면 이제 한뭐한 4, 5년은 거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아낸 건 아니에요. 한참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파워 쪽 문제는 아니시고 파워 쪽도 이제 쿨러 소음이 약간은 있어요. 완전 쿨러가 고장 난게 아니라 이제 약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인데 파워도 이상이 없고 본체 안에도 이상이 없고 접촉 불량도 이상이 없고 메인보드도 이제 이상이 있었으면 애초에 이렇게 사용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드 디스크 점검을 해 봤는데요. 처음에 중간 단계에서 혹시 그 배드가 있나 해서 봤는데 이게 두 번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한 영역에서 굉장히 느려가지고 혹시 그게 배드가 아닌가 해서 한번더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한번더 테스트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구동되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느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건데 이제 내일 아침에 한번더 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까 그 써멀 그리스 지금 그게 좀 약간 말라 있었는데 아마 있으면 그게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게 만약에 문제였다고 하면 그 쿨러 소음도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근데 쿨러 소음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좀 많이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아침만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아침에 한번더 켜보고 만약에 또 동일한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이제 파워를 교체하시기로 했어요. 지금 이게 파워 고장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오늘 곧바로 파워를 교체하셨다가 또 내일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해버리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더 써보고 그 증상이 있으면 어차피 다른 부품 이상이 없거든요. 메모리도 전혀 이상이 없고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우선은 오늘 이렇게까지만 컴퓨터 점검을 했어요.